안녕하세요. 플로렌스 안문자입니다. 오늘은 제가 자연식물식 곤드레 현미밥을 지어봤습니다. 그래서 곤드레 현미밥이랑 또 무국을 끓였는데요. 물을 채를 썰어서 소금 살짝 넣고 푹 끓였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끓였는데요. 너무너무 구수하고 향이 되게 좋습니다. 그리고 곤드레밥은 곤드레를 푹 삶아서 이렇게 현미를 넣고 지었는데요. 현미쌀은 찹쌀 현미로 했습니다. 자, 그러면 맛있게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. 사이드로 홍고추, 청국추 이렇게 준비했고요. 좀 양파도 같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. 그러면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냉수 한 잔 마시고 진행할게요. 밥을 갓 지어서 되게 김이 좀 많이 나요. 먹어볼게요. 무국을 오래 끓였더니 이렇게 뽀얘졌어요.
여러분, 생김도 주문했습니다. 먹어볼게요. 우국이 달콤합니다, 여러분.
여러분,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오늘 이렇게 곤드레 밥하고 무를 채 썰어서 국을 끓여서 먹었는데요. 완전 환상이었습니다. 제가 지금 막 땀이 막 나고 있거든요. 이게 밥도 금방 지어서 그 아시죠? 곤드레 향이 막 올라오면서 너무너무 맛있었어요. 또 현미쌀이 고소하잖아요. 또 찹쌀을 해가지고 찹쌀로 해서도 쫄깃쫄깃하면서 윤기나면서 되게 너무 맛있었고요. 그리고 이 국은 사실은 들기름을 살짝 넣고 무를 볶다가 물을 붓고 소금만 넣었어요. 마늘 뭐 양념 하나도 하지 않았거든요. 근데 하얗게 우러나면서 오랫동안 푹 끓이니까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. 거기에다가 쪽파를 조금 넣고 살짝만 마지막에 이제 여기 그릇에 옮겨 담을 때 살짝 넣고 바로 이렇게 옮겨 담아서 지금 이렇게 먹었거든요. 완전 한상입니다. 너무 잘 어울려요. 오늘 너무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요. 다음에 더 맛있는 자연식물식 가지고 여러분 만나러 올게요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